한 50만 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서울 지역 아니 그러니까 전국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 해서 약 130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 말씀은 빨리 이 좀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좀 서둘러 달라.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2년 아니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권리 관계에 대한 합의가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. 네. 일단 주택 그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그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그 시그널을 그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잡는 것이죠. 네.